다음 프랙티스 1. 물품 구매 시 할인 정보를 홍보하려고 제품에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해명하려고 회사의 물품 배송 실수에 대해 사과하려고 회사의 고객 개인 정보 보호함을 알리려고 구매자의 성과 이름을 모두 기입할 것을 당부하려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거꾸로 읽으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는 내신 대비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실지.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How는 의문부사가 아니라 뭐야? 감탄부사야.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란 말이야. 자, 이 부분 문법적으로 중요해. 이 부분. 저수령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여기가 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어순이 중요하고요. 어순. 선생님이 늘 얘기했지만 How라는 감탄부사 뒤에 그 뒤에 나오는 절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어.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있는 절이 how 뒤에 오잖아. 그러면 그 형용사나 부사는 how 바로 뒤로 가서 이렇게 붙어요. 이런 어순이 된단 말이야. how 형부 주동. 이 형용사나 부사는 원래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단 말이야. 동사 뒤에 있었던 건데 how 때문에 앞으로 이동한 거야. 이 어순이 일단 중요하지. 이게 일단 하나 중요하고요. 어순. 아, 원래 이게 you must have been 그 다음에 이게 주격 보였어. upset. How가 없었다면 You must have been upset 이렇게 돼 있던 거란 말이야. 근데 How 때문에 upset이 앞으로 나간 거거든. 그 다음 조동사 편의 소리 배웠죠. Must라는 조동사가 의무를 나타내기만 하는 게 아니야. 확실한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단 말이야. Must가. 근데 Must 뒤에 이렇게 완료동사가 오죠. 그럼 이거는 현재의 확실한 추측이 아니라 과거의 확실한 추측이야. 과거에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과거에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여기서 저수령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만약에 혹시 나온다면 여기가 나올 거야. 여기 좀 외워주세요. I understand how upset you must have been. 당신이 과거에 속상했었으면 틀림없대. How가 붙었으니까 얼마나. 당신이 얼마나 과거에 속상했었으면 틀림없는지 화가 났었으면 틀림없는지 전 이해합니다. 이렇게 어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must have pp도 중요하고요. 어순이 이렇게 돼야 돼. How upset you must have been. 뭐 이걸 만약에 서술형으로 안 내도요. 문법 문제로 낼 수 있다면 어순 낼 수도 있고요. 여기 must를 should로 주는 거야. should. 그럼 뜻이 완전히 달라지지. should have pp는 후회잖아. 유감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화가 났었어야 했는데 당신이 속상했었어야 했는데 속상하지 않았다면 약 올리는 거지 그거는. 그치? should을 쓰면 안 돼. 그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must have pp랑 should have pp랑 구별하는 거 많이 나와. 안 돼. 뭐 했을 때? 네가 발견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동사 뒤에 되시니까 이제는 접속사도 생각할 수 있어. our shipping office. shipping이 뭐라고 했어? 배송이라고 했죠? 배송. 선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 트럭에다가 기차에다 비행기에다가 물건을 실어. 그걸 선적이라고 그래. 왜 선적을 해? 배송하려고. 그러니까 선적이 곧 배송인 거야. 탈 것에다가 물건을 싣는다는 건 그걸 갖다가 어딘가로 배달하기 위해서잖아. 선적. 배송. 이게 쇼핑이야. 외국분들 그래. 우리 회사 이런 배송 부서가 센트 보냈다. 유. 당신에게 센트는 수요동사로 쓸 수 있어. wrong order. 잘못된 주문을. 그러니까 당신이 주문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온 거야. 다른 걸 보낸 거야. 당신에게 잘못된 그런 주문품을 보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당신이 속상했었으면 틀림없는지 이해합니다. 그래. 이 문장 같은 경우는 한번 첫 번째 문장에서도 바로 답이 나오네요. 며칠 전에. few나 a few 뒤에는 복수명사 오는 건 당연히 알죠? 그치? 자, 두 번째 문장. Please accept.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바로 나와버려. Please, 부디 accept. 받아주세요. My sincere. 나의 진정한, 진심어린 apologies. 사과를. For that error. 그 실수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주세요. 여기서 핵심어는 여기서 만약에 한 단어를 써야 된다. 그럼 이걸 써야죠. Apologies. 단수형으로 써도 틀린 건 아니야. 얘들아. Apologize. 이게 동사거든.
이게 자동사로 사과하다. 이게 사과하다. 자동사니까 목적어 못 간다 했지. 만약에 목적어를 가지라면 뒤에 for를 붙이는 거거든. 이거의 명사가 apology 이거야. 이거 이게 단수형이고 필자는 이걸 갖다 복수형으로 나의 진정한 사과들 여러 번 사과를 할 거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단수형으로 써도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apology, apologies 만약에 나오면 원래 들었으면 좋은데 이것도 틀린 거 아니다. 일단 아까 문제보다는 이게 출제 가능성이 높죠. 아까 수능 문제보다 오히려 첫 번째 문법 아주 중요한 거 나왔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문법이 두 개가 다 들어있었어. 감탄문의 어순 그 다음에 과거의 확실한 추측을 나타낼 때 must 뒤에 완료동사 쓴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저수령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어법인데 저수령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자 빈칸 추론 근데 이 빈칸 서답형 포함해서 apologies를 쓰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좀 핵심어기 때문에 제발 나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들여 주세요. 그 실수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실수한 건 아니지만 제 직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책임자로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After investigating, investigate가 조사하다라는 뜻이야. 자, 이거 뭐 전치사 동명사로 봐도 좋고요.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랑 비동사가 생각된 분사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 After investigating, 조사하고 난 후에 무엇이 초래했는지 이거 의문대명사로 봐도 되고요. 초래했던 것 관계대명사로 봐도 좋아. 다 좋은데 일단 여기 꼭 와를 써야 돼요. 일단 보세요.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왔죠?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와를 써야지. that 같은 거, which 같은 건 안 돼. 그런 실수를 초래했던 것 또는 무엇이 그런 실수를 초래했는지 다 괜찮아. 뭐가? 의문대명사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어로 쓰였네. 주격으로 쓰였어. 뭐가 그런 실수를 초래했는지를 조사해보니까 조사하고 난 후에 저는 알게 되었어요. 동사 뒤에 계시니까 접속사죠. 아니 우리가 have 가지고 있다. 두 분의 H. Browns 그 이름이 같이 돼. 동명이인이야. 그래. H. Brown 이게 성이겠죠. 그치? H가 first name이고 Browns가 last name인데 first name이 그냥 약자로 되어 있네. 인셜로 되어 있네. 우리 배송회사가 우리 고객 파일에 똑같은 이름 H. Browns라는 이름을 가진 두 분이 있다는 사실 알게 되었어요. 이름이 같아서 다른 분한테 갔네요. has 따라서 그러므로 부사야 therefore랑 똑같은 말이야. therefore, thus, so 이런거랑 똑같은 말이야. 따라서 the shipping office 배송 부서가 mistakenly 실수로 spent 보냈습니다. you 당신에게 the other 쓰겠지. 둘 중에 하나 나머지잖아. 뛰어다니까 나머지 H. Brown 씨 나머지 H. Brown 씨의 그런 주문품을 서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자초 지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저기다 디아더를 써야 돼. 지금 둘이라고 했으니까 저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디아더 안 하고 another 그랬어. 그럼 이거 안 돼. 그 다음 문장 to ensure. ensure가 뭐야? 확실하게 하다. sure가 확실하니잖아. 형용사 앞에 en 붙었죠. 형용사나 명사의 앞에 또는 뒤에다 en 붙이면 동사가 된다 그랬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디아를 여기도 마찬가지. 이때 이 투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야. 다른 형태 안 돼요. to ensure 그냥 ensure 한다든지 아까 analysis 할 때도 했잖아. 아니면 ensuring 이런 형태는 안 되는 거야. 목적을 나타내는 말은 투부정사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야. 대디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포함하겠습니다. 포함할 겁니다. Full first name. 그 전에는 이니셜만 썼단 말이야. H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first name도 full. 그치? Full 완전하게 약자. 이니셜 쓰지 않고 full first name. 앞으로는 first name을 다 이니셜로 안 쓰고 다 쓸 겁니다. Full first name을 포함할 것입니다. 모든 페이퍼 서류 작업에. 그리고 더블 체크 이중으로 확인할 거예요. 한 번 확인한 게 아니라 더블 체크 이중으로 확인할 겁니다. The account numbers, the
계좌 번호를. 그치? 계정 번호를. 어카운트가 뭐 계좌, 계정 이런 거잖아. 그치? 계정 번호, 계좌 번호를 이중으로 확인할게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어. 자, 무조건 처음에 실수했다고 지금 잘못을 빌었고요. 그 다음에 어? 자초지종. 왜 그런 잘못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재발 방지책. 아주 글을 잘 썼어, 논리적으로. 이 문장의 위치 일단 네모하세요. 네모하세요. 왜? 왜 도대체 이 문장의 위치가 논리적으로 여기 들어가야 될까? 소라 왜 그런 것 같아? 왜 이 문장은 여기 있어야 돼? 만약에 이걸 어? 요약 문제로 냈을 때 이게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뭐? 그래? 어, 내용 맞는데? 읽잖아. 이 실수. 이 실수가 바로 여기 있잖아. 그치? 이 실수. 지셔가 읽히는 거. 전주요. 네? 어? 왜 비웃어? 소라 제가 비웃었다? 어? 어? 오케이. 다시 한번 저는 사과드립니다. 요게 동사야. Apologize.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 자동사라고 그랬죠? 자동사. 그러니까 for를 붙여야지, 전치사를 붙여야지 목적을 가질 수 있어. for 빠지면 틀려. 자, 이런 동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얘들아, 만약에 빈칸을 주고 쓰라고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어. 근데도 못 쓴 사람 많아. 자, 여긴 동사고 여긴 명사가 들어갈 자리야. 어? 단수형으로서도 틀리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 나는 사과드립니다. for 아니면 뭐 거꾸로 될 수도 있지. 여기다 빈칸을 줘. 그러다 동사를 써야지. apologize 이렇게. the inconvenience. convenience가 편리함이고 이 입장에서 불편이지. 저는 불편을 사과드려요. 명사 뒤에 절이 왔잖아. 우리가 당신에게 초래했던. 커즈가 수요동사로 쓰였는데 직접 목적어 없지? 직접 목적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대 또는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명사 뒤에 절이니까 이게 관계서절이죠? 대시 생략된 관계서절이야. 우리가 당신에게 초래했던 그 불편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 거꾸로 읽으면 그냥 바로 사과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자, 요 문장. 요 문장 두 문장이 다 주제문이야. 요 문장, 요 문장 주제문이 두 개가 있어요. 요 문장은 얘들아, 만약에 여력이 되는 사람, 나는 잘 외워. 어? 나는 그리고 영어를 꼭 100점 맞고 싶어. 나는 그런 사람 외우서 요 문장도 외워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제문인데다가, 자, 주제문인데다 봐라. 자동사니까 전치사 붙여 이어동사지. 그 다음에 여기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사절까지 들어있잖아. 요런 배열도 선생님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I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we caused you. 외우된 문장 두 문장. 문법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장이고요. 요게 어, 내용적으로는 요 문장. 요 두 문장 좀 외워줘. 서술형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문법, 그 다음에 빈칸, 삽입. 이 문제는 뭐 내용일치 문제 될 만한 건 없어. 문법, 빈칸, 삽입 이 정도. 어, 근데 서술형 나올 거는 있지. We might, we will. 아직 안 끝났어, 이 문장. 이걸. 우리는 줄 겁니다. 그래서 15%의 할인을. 미안하니까. On your next order. 당신의 다음 주문에 대해서. 다음 주문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15% 디스카운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물품 배송 시점에 사과하려고, 사과하려고잖아. 그치? To apologize.